근데 진짜 면제권 어디 있어요? 너 면제권? 네. 너 면제권은 나중에 처음 쓸 게 없으면 네. 돌아오면 바꿔줄게. 근데 어. 면제권이 뭐예요? 아 옛날에 그 복수 잘 안 해오고 그러면 어 사랑이 그 몇 명 있었거든. 네. 그때 몇 명 안 맞는 거. 몇 명은 없어야 할까? 아니 뭐 어, 근데 애들이 워낙 어, 좀 말을 좀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야지 아 네 여기서까지 자 close your books 잘 겪어 아, 자, 첫 번째 거. 네, 그래, 순서. 아, 그래, 그래, 사랑이 해라. 오늘 거꾸로 해보자. 어. The plan, you think the word above. Above. 아, 그래, 먼저. 그 꽃이와나, 아. 그 집 하나는, 아. 자, 몸을 사용해서, 단어를 사용해서, 아. 그 위에 있는. 그렇지. 위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 빈칸을 구해라. 아, 자, 첫 번째 이거 그래 숙진이 해봐. I like. 아. 어 뭐였죠? 저 빈칸이 뭐였지 첫 번째가? 빈칸이 어. I like shapes. 오각형. 아 맞아 맞아. 오각형. 펜타곤. 아 오각형? 펜타곤. 아 펜타곤. Rectangle. Rectangle. 그 다음에 square. Triangle. Triangle. 아. 아, 그래. 좋아한다. 아. 뭐 이런 모양들 다 알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그래, 효주 해봐. Favorite is rectangle. 아, 그래. 가장 좋아하는 모양은 rectangle. 아니, 그 직사각형이다. 그쵸? 아, 자, 아, favorite shape is a rectangle. 자, 그다음 거, 그래, 사랑이 해봐. My books bed, 아. best notebook, 아. and computer are same shape of a rectangle. 아, 그래. 그 공책? 공책? 가방? 어, 가방 그리고 컴퓨터는 같은 모양이다 직사각형 어, 그치, 직사각형이 어, 얘가 직사각형을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숙제니 해봐 Oh, my face looks like a rectangle too 그렇지. 오케이. 아, 오케이. 그리고 어, 오늘 복습이 어디까지지? 여기까지인가? 아니요. 그 뒷장까지. 여기 뒷장? 응. 아니, 맞나? 뒷장은 어제 그 금요일 날 한 거고. 이거 그 6번 그 여기? 6번. 6번 여기까지? 아, 그래. 자, 그래요. 이거, 어, 별로 안 어렵죠. 자, 효주 이거 해봐. Listen. Listen and circle the picture or words you hear. 아, 그래. 맞아? 또, 공간을 잘 그, 사진 또는 가만히 넣어주는. 그렇지. 오케이. 그래. 이거, 사랑이. 그래. 아. 땅 착륙하다 그 다음에 사랑이 하나 되면 네 length 길이 그 다음에 이거 네. 아 사랑이 네. 이거 length 있잖아 이거 그냥 양 아니고 새끼 양이야 그러니까 어린 양 있지 그 새끼 양이 length이고 큰 양 있지
큰 양은 sheep이에요, sheep. 그죠? 그러니까 sheep이랑 lamb이랑 달라. 그래서 어린 양, 새끼 양으로 하자. 그 다음에, 어? 새끼 엄청 귀엽다. 새끼 엄청 귀엽다고? 어, 너가 더 귀여워. 자, 숙진이 해봐, 이거. Safe. Safe. 뭐라고? Safe 뜻이 뭐였지? 안전한. 안전한,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는? Spare. 이거는 뜬 별로 안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스피어 아이고. 자, 숙진이 요거 해보자. 요거 해봐. This is a circle, the answer. Each dialogue. Dialogue. 다이얼로그까지? 아, 그리고 네 사원, 그죠? 그래, 숙진이 해봐. 듣고, 많이 적어라. 올바른 답에. 아, 여기서 이제 올바른 없고, 그냥 답들. 근데 뭐해? 각각의 대화에. 아,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다들 잘 해요, 보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오케이. 사랑이가 14. 효주가 7, 다음에 숙진이가 19.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아, 먼저 잘 하고 있네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1번부터 하면 되나? 네. 여기 1번부터? 아, 그래요. 아,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읽고 한번 해보자. 자, 요거, 해보자. 자, 해봐. 이게 Max죠? Max has a toothache. 그죠? So Max는 치통입니다. 다음에 요 두 번째. 자, 이거 해봐. Tim has. 그죠? 얘는 보니까는 뭐죠? 치킨팍스 같지? 근데 이제 듣기 나오니까 근데 어를 쓰는 것 같긴 하거든. 자, 그 다음에 3번. 얘는 뭐.. 아, 얘 한번 3번 읽어볼게요. 자, 요거 해봐. 3번 요거 여자 이름. 이게 제인이에요. 이게 이제 에이 소리나요? Jane has a. 제인은 이걸 가지고 있고, 쟤는 코방귀인가? 그 다음에 여기 4번.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얘는 에이미죠. 에이미 has. 자, 이건데요. 그러면 요거 듣고. Yeah. Number one. Max has a toothache. 자, 2번 갑니다. Number two. Tim has chicken pox. 아, 어를 안 쓰네요. 어를 안 쓰고 그냥 chicken pox. 여기 chicken pox 있지? 아, 누구였지? Tim이었나? Tim has chicken pox. 그 다음 number three. Number three. Jane has a cold. 아, 그냥 cold구만. 그죠? Has a cold. 코드 감기였죠. 다음에 number four. Amy has pink eye. 아, 이게 눈이 빨간 거네. 눈 주위가 붉다. 아, 약간 빨간 것 같구만. 살짝 그 귀신 같은 보이다고. 오케이, 그래요.
자, 요거 해볼게요. 자, 해봐. Listen and circle the correct picture. 그래서 이거 알죠? 얘는 이거 알지? The boy has. 얘는 이제 듣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밑에 있는 거 먼저 같이 읽고 그 다음 문제를 같이 볼게요. 이거 2번 알고, 자, 여기 박스에 있는 거 있죠. 자, 요거 해봐. 읽어. The boy feels, 자, 뭐 아직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all over, 그죠? 전체로 뭐 안 봐도 본 내용인 줄 알겠지. 알 것 같은데, 자, 한 번만 들어야 될 것 같아. Listen and circle the correct picture. 자, 동감 주시고. Hello, Tony. Hello, Dr. Watson. I'm very sick. How do you feel? I'm very cold. Let me take your temperature. Okay. You have a high fever. Do you have a runny nose? No, I'm just cold and I feel itchy all over. You have red spots on your face too. Yes, there are many. They look strange. Am I going to die? No, you just have chicken pox. Chicken pox? But I'm not a chicken. No, you're not. Chicken pox is a kind of disease. Whew. Dr. Watson, the red spots are very itchy. I know, but don't scratch them. Why? The red spots will turn into scars, and your handsome face will be ugly. No, I will not scratch them. Good. This is for you. Go to the pharmacy and get your pills. Thank you, Dr. Watson. Listen again and... 자, 뭐, 됐지? 1번, 1번 답, 뭐죠? B죠, B. B. 그 다음에 2번 답. C. 시저, 이치. 그렇지? 자, 머리 걸어보고. 지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지? 잠깐만. 아니, 컴퓨터는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거기, 밑에 있는 거, 써보자. 자, 그래요. 너희가 혹시 너희들 그 수두 걸려본 사람 걸려본 적 있어? 어렸을 때 기억나? 초등학교 때? 그래? 사랑이 안 걸렸고? 그래요. 수두에 걸리면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 너희들이 결혼하고 너희들 자식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 자식이 애가 아프면 수두로 아프면 이렇게 좀 하면 된대요. 그게 이렇게 자 요거 해봐. 이걸 소리 내서 읽어보자. 자 뭐죠? 이게 팁이죠. 팁. 이게 팁스예요. 팁스. 팁스 for chicken pox. 여기 for 전치사 나오면 이렇게 묶으라고 했지. 자, 요거 뭐죠? 이거 뜻이 뭘까? 자, 팁이 뭐야? 팁이 뭐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조언, 약간 조언,
조언이라고 하면 돼요. 조언. 아, 조언들. 조언 아니면 충고 뭐 이렇게 하라는 팁들이야. 이제 for니까 뭐뭐에 대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should에 대한 조언, should에 걸렸을 때 이렇게 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볼게요. 자, 요거 해봐. 이거 are you? 자, 요거 여기서 끊고 좀 잘 적어봐. 이게 suffer예요. 그래서 suffering. Are you suffering? Are you suffering? 그 다음에 from itchy chicken pox. 그죠? 얘는 무슨 말일까? 여기서 일단 R하고 ING 나왔잖아. P하고 ING는 진행이라고 했죠. 엄마는 중이니. 엄마는 중이니. 너는 suffer from. 여기서 suffer from은 suffer는 여기서 고통받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제 너는 고통 받는 중이니. 그러니까 너는 이제 좀 아픈 뭐로 좀 힘드니. from이 이제 몸으로 붙어져. 뭐로부터? 그 이치, 그죠? 가려운 수두로부터 너는 이렇게 고통받는 중이니. 자, 그런 말이겠죠? Are you suffering from?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데. 자, 이거 해봐. 이거 뭐죠? 이게 follow죠? follow 그 다음에 these예요. 여기서 th는 돼지, 꼴랑지. 그래서 살짝 깨면 the, the고요. 그래서 these. these. 그래서 follow these tips. 이거는 무슨 말일까? Follow these tips. Follow가 뭐야? 따라 저번에 나왔었나? 따라가라? 그치? 자, 저 따라가라 이렇게 하면 돼. 따라라 these tips. 자, these가 뭘까? 자, 선생님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이거 있죠? This. 자, 이게 뭐죠? 이것이지. 그렇지. This가 이것이야. 이거. 그러면 여기 these 있잖아요. These는 this에서 나온 거야. 그렇지. These는 이것이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this의 복수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이것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this는 단수고. 이제는 이제 여러 개를 나타내는 복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these가 여러 개니까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뒤에 s가 나오는 거야.
해석은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잖아? 왔어?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얘는 이것들이 아니고 얘는 그냥 이라고 해석합니다.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이 팁들을 이 조언들을 따라하라. 너가 이제 막 간지럽고 막 그러니까 간지럽다고 뭐야 긁으면은 큰일 나는 거야. 절대 긁으면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여보 다음 거 이거 해봐. They will help you. 자, they 여기서 they 뭘까? 그것들이겠지.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이 조언들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will help. 그렇지. will이 미래를 나타낸다 했죠. 뭔가 할 것이다. 도와줄 거야. 너를. 그죠? 애들이 도와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 나오고 가렵고 막 그런데 자 1번 자 어떻게 하라는 걸까? Number one 자 이거 해라. 이게 keep이야. 좀 길게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keep 그 다음에 얘를 좀 길게 cool keep cool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조금 이제 장음으로 가요. 그래서 keep cool. 이거 혹시 예전에 나온 적 있나? keep? 안 나왔나? 자, 저거 보자. keep은 유지하다. 여기서 이제 유지해라. 유지해라. 자, cool. cool이 뭐죠? 시원한 그렇지. 그러면 시원한 상태를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뭐 시원한 상태를 이렇게. 그래서 그 수두에 걸리면 그 뭐야 조금 몸을 좀 시원하게 해야 돼요. 막 열이 막 나니까 그쵸?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볼게요. 자 이거는 그 절에 나왔죠. 자 뭐죠? Don't scratch 그쵸? 이거 이제 뭔지 알죠? 긁으면 큰일 난다요. 그래서 긁지 마.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요 세 번째는 뭘까? 자 number three 해봐. rock 이게 칼라민 같죠? 칼라민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뭘까? 이게 로션이에요. 로션 여기 TION 있죠? TION에서 그래서 T는 S 이거 S 발음 나는 거야. 그래서 lotion, calamine lotion. 그 다음에 on red spots 그쵸? 이렇게. 자 이거 뭐죠? 문질러랑 이 칼라민 로션을 빨간 점 위에 이 칼라민 로션이 이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가려운 거를 좀 진정시켜주는 진정 로션 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이때요. 아,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는 얘가 이제 핑크 아이. 결막염에 관련된 그래요. 뭐 이거 알고 자 이거 해봐. What is the 이게 second second picture? 자 What is the second picture? 아, 이거는 무슨 말일까? What is? 무엇이니? 그치? 무엇이니? Second picture. 두 번째 그 뭐, 그림 또는 뭐 사진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두 번째를 그거 하면 되고. 뭐 얘는 이제 뭐 제목 봐도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뭐 이거 알고 자 can, has 뭐 얘는 안 들어도 알겠지? 그죠? 알 것 같은데 한번 듣고 해보자. Listen and circle the correct picture. Good morning, children. I'm Dr. Lee. Show me your hands. Oh, your hands are very dirty. Look at the pictures here. In the first picture, Ken's hands are very dirty too. In the second picture, he rubs and rubs his eyes with his dirty hands. Look at the third picture. His eyes are red and puffy. He looks like an ugly monster. He has pink eye. Itchy, itchy, itchy. He has itchy eyes. In the last picture, he gets an injection at the hospital. Do you want to be like him? No? Then wash your hands with soap every day. Okay? Listen again.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눈병이 손을 안 씻은 상태에서 눈을 만지니까 그렇다고, 그지? 아, 그러면 여기 1번의 두 번째 그림은 뭐, 뭐죠? 이거 첫 번째였죠? A고, 그 다음에 B죠. 두 번째는 그 핑크아이, 눈병에 걸렸다고 했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그래, 그러면.